제가 리프팅이랑 이런 거를 자주 받으러 다녔었거든요. 제가 지금 30대 중반이잖아요. 피부과 제가 만렙입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병원에서도 안 알려주고 피부가 민감성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이거 진짜 아무도 안 알려주는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좋은 데 다녔어요. 좋은 데 다녔고 관리도 다 안전한 데서 받았고 알아서 나쁠 건 없잖아요. 뭔가 좀 참고를 해서 윤곽주사 그거 자체가 뭐 문제가 생기고 한다기보다는 좀 말리고 싶어요.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윤곽주사, 보톡스 이런 거는 얼굴 면적이나 볼륨을 줄이려고 하는 시술이잖아요. 조화가 가장 중요한 관리예요.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약간 미용 몸무게라고 하죠. 이 정도 체형에 얼굴 살이 이 정도야. 연예인들 얼굴 참고해서 피부과 가잖아요. 마르셨잖아요, 전부. 얼굴이 요만한데 거기서 이제 좀 관리를 받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윤곽주사 같은 걸 다이어트를 안한 상태에서 그냥 윤곽주사를 맞으면 나이 들었을 때 체형은 그대로고 얼굴 살만 이렇게 빠져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지인분들은 다이어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윤곽주사나 뭐 조각주사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더 하면 더했지 빼는 건 진짜 나중에 하셔도 돼요. 물론 뭐 살찌면 다시 돌아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살이 쪄서 다시 좀 돌아간 부분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안 붙어요. 여기만 통통하게 찌고 싶다 한다고 거기만 통통하게 찌지 않아요. 뭔가 여기만 두둑하게 찐다던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체중 관리가 가장 먼저고. 혁보톡스야? 진짜 옛날이다. 10년 전? 여기 한번 받았었거든요. 지금 다 돌아왔어요. 엄청 유명한 피부과 가서 받았거든요. 그 옛날에 오디션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나오시는 분들 관리를 다 맡아서 해주는 피부과였어요. 코랑 막 여드름이랑 막 이런 것 때문에 갔었는데 아, 턱 보톡스를 맞으래요. 코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막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가지고 그냥 뭣도 모르고 맞았어요. 그거 맞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턱 근육이 엄청 아프고 아파 보이게 바뀌어가지고 맞고 나서 바로 후회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뼈가 있잖아요. 얼굴형 자체가 바뀌지도 않아요. 제가 이제 겪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리프팅 관리에서 왔던 건데 피부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주파, 초음파 리프팅이라고 하죠. 뭐 하이프 관리, 티타늄 리프팅, 뭐 빛파장을 이용하는 관리나 뭐 실리프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웬만한 건 다 받아봤어요. 3회에 얼마, 뭐 이거에서 얼마 이런 것들이 많은데 아시다시피 대부분 깊게 피부에 열감이 가해지잖아요. 자극이 많아지면 피부가 예민해져가지고 막 좋은 거 바르고 뭐 레이저하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요즘 피부과 가면 약간 공장식처럼 20대 한 중반부터 관리를 받았으니까 한 10년 가까이 받았잖아요. 시술 주기가 짧은 관리들은 효과는 처음에 좋아 보여요. 근데 피부가 아작나요. 피부가 그 시술 자체가 안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제 피부가 민감한데 자꾸 열을 가하고 자극을 가하니까 피부 컨디션이 맛이 가버린 거야. 속건조가 되게 심해졌었고요. 홍조가 엄청 생겼어요. 여름이나 겨울, 환절기. 환절기는 계속 있잖아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계절이 4개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피부가 너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원래 피부가 그러지 않았었거든요. 피부가 아작이 나가지고 그렇게 잘 뒤집어지는 피부가 됐어요. 그 피부를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피부과에 가서 진정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리프팅 관리를 이제 1년에 한 번? 또 장점도 있죠. 장점도 있는데 절대로 내 피부가 힘들게 관리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피부과 많이 안 다녀보신 분들 겁도 많고 아픈 거 진짜 못 받는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수면 마취에서 받는 관리들 피부과 초보는 절대 비추입니다. 수면 마취에서 리프팅 받는 거는 저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 피부가 아픈지 모르는 상태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 시술을 받아봤는데 아 이거는 이만큼 괜찮고 시술 해주시는 분도 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내가 진짜 피부과 만렙이다 그런 게 아니면은 20대나 뭐 30대 때부터 꾸준히 받으면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관리라던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준다던가 이런 거는 저는 이게 꾸준히 받으니까 유지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1에서 10으로 확 땡겨졌다 그게 다시 서서히 1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또 10으로 올렸다가 서서히 떨어지고 옛날에는 10에서 5로 떨어졌다면 지금 한 10에서 8? 이게 속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돌아가는 속도가. 지금은 간 지 지금 7개월, 8개월? 거의 그냥 똑같아요. 원래 이게 내 얼굴 같고 제가 어떤 피부과에서 그때 뭐 하러 갔더라? 아무튼 그때도 무슨 진정관리 받으러 갔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필러를 맞으라는 거예요.
네? 이러니까 아 여기가 좀 꺼져 보인대요. 제가 원래 거울 봤을 때 좀 꺼져 보인다는 거 알고는 있었거든요. 좀 생각해볼게요 이러고 나왔어요. 아 근데 맞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올해 초에 다른 피부과에 우연히 갔다가 색소침착 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냥 뭐 20대 때부터 뭐 자외선이나 뭐 외부 자극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뭐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색소침착이 생긴대요.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받게 됐는데 진짜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주름 여기 꺼져 보이던 게 엄청 옅어졌어요. 거의 없어진 느낌? 신기하잖아요. 얼룩덜룩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색소침착 치료 3개월 받고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여기 색소침착이 일반인분들도 대부분 색소침착이 있대요. 저도 이게 되게 심한 편이었어요. 저는 그게 심하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도 언젠가 피부과에 가서 기회가 되면 한번 스캐닝을 받아보세요. 색소침착이 미쳤어. 그리고 약간 수염처럼 거뭇거뭇한 느낌도 있거든요. 그거 치료를 받으시면 그거 그렇게 치료는 어렵지도 않아요. 5~6번 받았을 때 이게 효과가 있나? 난 잘 모르겠는데 이랬어요. 3개월? 받으니까 훨씬 탱탱해 보이고요. 얼굴에 하이라이터를 자동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리프팅만 모든 걸 해결해주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이번에 알았습니다. 인지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저도 맨날 보는 내 얼굴이니까 여기가 그렇게 얼룩덜룩한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피부 톤이 균일하지가 않은데 거기에 만약에 볼륨을 갑자기 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원래 필러라는 게 이쪽을 넣으면 이쪽이 꺼져 보이는 거는 상대적인 거라서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볼륨을 건드리고 싶을 때는 볼륨을 건드리기 전에 톤이나 질감 이 텍스처를 먼저 균일하게 정돈을 한 상태에서 뭐 필러든 리프팅이든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질감이나 톤이 균일하지 못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시면 어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연스러움 있죠? 왠진 모르겠는데 부자연스러워. 그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돈을 태우면서 경험을 한 만큼 돈을 좀 더 스마트하게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참고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평상시에 마사지를 하거나 데일리 케어로 뭐 홈케어를 한다던가 이런 걸로 많이 대체를 하고 있어요.